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제가 지난 한 주간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또 쭉 정리를 하면서 처음부터 12편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겠지만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내용이 없는가? 이 모든 시편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절망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고라자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인데 고라자손? 네. 감사해요. 계속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라자손.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 시편 46편도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고라자손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가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라자손이 오늘 찬양을 했던 이 시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을 보고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궁금하다면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됩니다. 적으시는 분도 있고 안 적으시는 분도 있고 안 적는 분은 머리가 좋든지 나는 안 읽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고, 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궁금한 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위기가 있듯이 히스기야 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유대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근동지방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 18만 5천 명이 침공을 했으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상황이 요동을 쳐요. 천지 개벽하고 있는 그런 상황, 혼란의 상황,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다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지나쳐서 두려움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천지가 개벽하는 이 상황을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와 이제 18장, 19장 이 상황들을 쭉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유대의 다윗에서 시작한 다윗의 왕조 이야기가 42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히스기야 왕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의 문제는 두려움이 조금 적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든 집회를 가든 시간 날 때마다 산이 있으면 산에 가고 걷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일본에서 두세 차례 영성 훈련을 인도하니까 일본에 있는 산들을 혼자 이렇게 올라갈 기회가 있는데 가다 보면 늘 그런 팻말이 있어요. 곰이 출몰하니 조심하시오. 근데 저는 그걸 보고요 늘 어떤 생각을 하면 곰은 나에게는 안 나타나.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무모하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곰이 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는 게 마땅한데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기사를 나잖아요.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그죠? 참 신기해요. 거기 가서 찍지 말라는데 그거 찍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두려움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을 풀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심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이게 부정적 두려움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 부정적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시편 46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말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가입니다. 말틴 루터가 만든 유명한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말틴 루터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사단이 옛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말틴 루터는 바로 이 시편 46편을 읽으며 그가 힘을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다 국립 공원입니다. 여러분 마사다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저 위에 요새를 만들어요. 사실 저 요새는 헤롯 왕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되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 10년 전에 저기를 회복하게 되죠. 저 위에서 로마와 항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항쟁을 하고 있으니 전쟁을 밑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3년 동안 저 안에서 버핍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요 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있었고요 곡식이 있었고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로마가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저 옆에 돌을 흙을 저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3년 동안 버텼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저기에서 자결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요 남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명만 남기고 10명의 남자들이 다른 남자를 다 죽이고 10명 중에 한 사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저는 저 마사다를
이번 3월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제가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 맞사대야 된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여행객 중에 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 3월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함께 걸어갈 사람, 그래서 저 맞사대를 걸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기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요, 3년 만에 저기를 점령하게 되죠. 이제 로마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명을 저 이방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46편을 많이 외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들은 스스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그들의 죽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방법,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2절, 3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했던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연예인들의 자살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제일 마음 아팠던 자살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년 사역을 할 때 벌써 한 17, 18년 전이에요. 저 필리핀에 처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단기 선교에 휠체어를 타고 걸을 수 없었던 형제 하나가 나도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진통제를 무지하게 많이 먹는 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통제를 한국에서 모르고 놓고 가서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친구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며칠 동안을 마닐라와 몇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에 보냈고 거기에서부터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게 됐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참 우리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돌아왔을 때 얼마 전에 그 청년에게 해서 그 집에서 들어온 소식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 됐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심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우리는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저도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꺼번에 저에게 병이 막 닥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봤어요. 아, 이렇게 못 살겠구나.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혹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산이 흔들려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도,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평소에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면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말씀과 찬양이 생각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이 그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렀죠? 그건 안 잊어버리셨네. 근데 제가 설교 원고에 어떻게 이렇게 써졌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배팀에서 저에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런 찬양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예수님 똑같은 분인데, 저에게 다가왔던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저는 또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야, 우리가 찬송을 참 무의미하게 부를 때가 많구나. 야, 찬송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동경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승근 목사님이 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그 재직들과 함께 제가 약간의 세미나도 하게 되었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이렇게 잘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 참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저는 이렇게 설교 좀 이만 하다 와서 일본 가서, 여기도 해도 될 걸 왜 거기까지 가서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저희 부부를 잘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가 제가 암 선고를 받은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두려움은 그분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왔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죽는 거였대요. 저 남편을 놔두고 내가 뭐 어떻게 먼저 가나, 저 자식들을 놔두고 어떻게 먼저 가나. 그런데 그 가까이에 살고 있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금슬이 좋았대요. 내가 자기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이랬던 사람인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만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 죽으면 남편 알아서 살겠구나.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서도, 그래 고아로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키워왔으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제 남편과 자식은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평생을 살아왔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그분에게 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찾아왔던 평안함.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두려울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독일의 위르겐 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저 100m 앞에서 길을 가다가 굶주린 늑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1에서부터 10까지 얘기한다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100m 앞에 늑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의 두려움은 8이나 9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m 앞에 늑대를 만났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가 5명, 6명 된다면 이 사람의 두려움은 5나 6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는데 이 사람 옆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손에 총을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의 두려움이 제로로 변한다는 거예요. 위리겐 필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피할 곳이 있고 우리들이 의지할 곳이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대부분의 옛날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 교회고 한인교회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아주 고유한 전통이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미국에 이민 가서도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교회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묻더래요. 새벽 5시라고요? 예. 그럼 새벽 5시에 목사님이 나와서 매일 설교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계셨으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도 이 옛날 넘어가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내가 자니 잘 시간에 하나님도 주무신다 라고 믿는 사람과 내가 새벽에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신앙과 그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두려움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자, 오늘 다시 2절과 3절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말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을 붙들고 찬양하며 그에게 주어졌던 종교개혁을 이겨냈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니 그분이 나의 믿음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낸 이청승 씨가 쓴 두 개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에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종대왕,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죠. 학교 다닐 때 참 그 조선 왕조 왕들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세 기억나세요? 태정, 태세, 네 번째 왕이 세종입니다. 태조가 있었고요, 정종이 있었고요, 세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태조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이 세종은 네 번째 왕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아시죠?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용비어천가를 만든 거였어요.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조선을 그 뭐라고 조선을 메운 창업 그 조상들이 괜찮은 왕이다, 용비어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은 분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을 가지고 용비어천가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성상문, 뭐 박팽년, 최양 이런 사람들이 그 용비어천가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용비어천가 그러고 넘어가지, 이거를 세조나 광해군 같은 사람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다, 굉장히 화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종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놀랄 얘기를 할 때는 놀래야 정상입니다. 네, 세종이 얼마나 굉장한 왕이냐, 세종시대에 관노비들이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꽤 많았답니다. 그래서 관노비들의 근무 조건을 알아보게 했는데, 관노비들이 아이를 낳고 8일 동안을 쉬게 했답니다. 세종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어명을 내리는가, 관노비들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100일 동안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더 놀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랬는데도 여전히 관노비들이 아이를 낳고 죽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100일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몸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30일 동안 아이 낳기 전에 더 쉬라고 얘기해서 관노비들에게 130일을 쉬도록 했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그랬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했는가, 관노비들의 남편들에게도 출산휴가 30일을 줬답니다. 네, 이게 세종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세종대왕이 했으니 세종대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성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들 그거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으려면, 왜? 괜찮아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 백성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기꺼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겸손과 교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교만한 거예요. 홍관수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쓴 참 담대한 책 제목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선생님의 환자 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있었답니다. 정경화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링거를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40년 이상 했는데 요즘 모차르트의 음악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이 곡을 20살 때 썼다네요. 그런데 정경화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아, 이분 참 솔직하고 진솔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이 홍관수 씨는 남들에 대한 평가를 참 많이 했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 홍관수 씨가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나는 실력을 갖추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 남의 교만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남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들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이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NIV 성경에 be still, 똑같은 말이네요. be still,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가만히 있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be exalte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식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 이게 높임 가지고는 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면 be exalted.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겸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들이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물러나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들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주 멋진 책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하실 때. 제가 하나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 노이만 권사님, 저를 보세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안 되겠다, 조금 다른 여자한테 해봐야지. 저를 보세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아, 자, 제가 가끔요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윙크를 가끔 해요. 만약에 제가 윙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우 재수없어 이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 제가 때로 목회자들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윙크를 한다, 이게 뭐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아, 그것은 내가 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 이 애정은 남녀간의 그런 애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참 생각해,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윙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윙크하고 이러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윙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이렇게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조사하고 파악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딱 한 가지를 봅니다.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제가 투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서 우리들이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들의 간증을 봐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사업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저 일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일들을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실망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선이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일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최선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우리들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윙크하시는 분. 그래,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제가 이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랑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전 목회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참 오랫동안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한 서른 살 무렵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전 진짜 우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전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눈물 주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눈물을 주셨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눈물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